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연인과의 사랑도 원준 씨의 꿈도 모두 이곳에 멈춰버렸습니다. 아유. 어느 날 갑자기 등기 하나가 법원에서 알아오더라고요. 고소장이 접수됐다고. 이렇게. 고소장이요?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 뭐 그동안 썼던 식대, 데이트 비용, 아이고. 이제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청구를 했더라고요. 이야. 그동안 본인이 썼던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온 고 씨.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항상 저희 카페 그 재료를 주문을 해줘요. 제가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다 주문을 해주고 이제 그런 비용들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지금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죠. 아 저게 가능한 거예요? 급기야 카페 보증금 2,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해버린 그녀.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? 근데 이건 왜 건 거야 그러면? 이거 벌었다고 내가 돌아올까 봐 그런 거야? 이거 소송 걸면 내가 돌아올까 봐 잘못했다고?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야? 그래서 건 거야?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다음부터 이제 공황장애 증세도 오고 몸에 이상 반응도 오면서 도저히 이제 장사 자체를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야 참.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네 여보세요. 혹시 맞으세요? 어디세요? 아, 저 MBC 실화탐사대 강성룡 PD라고 해요. 다름이 아니라 혹시 혹시 알고 계세요?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MBC 뭐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요. 제가 무고죄로 갖다 쳐넣기잖아요. 제 쳐넣기 전에 일단 전화하지 마세요. 어? 전화 취재 진임을 밝히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 고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 MBC에서 나왔는데 가족관계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? 미안한 거 없으세요? 남의 집이잖아요. 어떻게 증명하셔야 될까요? 남의 집이요. 근데 검사 자체는 왜 하신 거예요? 하시라고요. 검사 자체는 왜 하신 거예요? 범죄인 거 알고 계셨어요? 얼마 후 고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저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.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왜 자꾸 피하기만 하실까요? 거듭된 요청에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고 씨. 결국 그녀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고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재판이 열린 날. 3개월 만에 그녀를 다시 마주합니다. 고 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. 오늘은 그녀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려 하는데요. 난 진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소송까지 올 일인가 싶기도 하고. 다시 만나보려고? 다시 사귀자는 거죠? 아니 지금 저게 무슨 얘기죠? 난 당신 알아주길 바랬어 우리 집에 와서. 그래서 일부러 다 펼쳐놓은데 당신 뭐? 이것저것 뭘 펼쳐놨는데? 그 졸업한 것도 상관없는 걸 일부러 다 펼쳐놨어. 나 그런 거 보고 당신 알아봐주길 바랬어. 내가 다른 건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보길 바랬다고. 하나도 작가로 인정받으려고 그랬어. 정말로 잽쓰고 드라마하면서. 작가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고 씨의 말. 그녀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남긴 유일한 단서인데요. 이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? 수업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?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기초반까지 수료를 하시고 5개월 정도 수업 들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오래전부터 드라마 작가를 꿈꿔왔다는 고 씨. 고 씨의 전공도 법학이 아닌 시나리오 극작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.